오픈하겠습니다. 오, 자, 되게 무겁다. 지환이가 산 가람이 형의 편의점 식사는 무엇일까요? 빠밤! 빠밤! 한 끼 식사! 감동할 거다 진짜. 사이즈 봐, 사이즈. 야, 나 진짜 나 프링글스인 줄 알았어. 처음에. 프링글스? 처음에 이렇게 칭찬이지? 어. 어. 대박이다. 우와. 센스. 센스 짱. 그리고 와, 비타. 와. 비타민 C 채우라고. 형, 야, 죽. 죽도 있어. 우리 그래. 죽은 왜? 얼마 전에 형 병원 갔잖아. 야, 뭔 상관이야.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. 형 갔잖아, 형. 야, 아직 아프잖아. 야, 좋아. 야, 이거 맛있어. 그래, 오케이. 그래. 야, 근데 마지막 이거 뭐냐, 이거 약주고. 이게 여러분, 네. 아,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에서는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아파서 자주 드시는 약간. 맞아요. 내가 이가 아픈가? 아니. 제일 형이니까. 야, 이거 먹이는 거 아니냐? 제가 이걸 봤는데. 네. 이 정도면 약간 놀리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에요. 네, 잠깐만. 이거 일단은 다 보여줘야 되니까. 자, 보여드립시다. 이렇게 해서. 야, 근데 비타 500은 왜? 이거 뭐야? 비타를 먹고 힘내라. 비타를 먹고 힘내라. 늙은 사람아. 요거 하나는 진짜 센스 있었다. 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좋다. 아, 근데 나는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어, 솔직하게. 나 신라면에 참치 마요네즈 김밥 이런 거 원했거든. 아니, 나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안 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좀 뻔하잖아요. 아, 네. 이게 더 이상해. 그래요? 많이. 야, 이게 무슨 조합이냐? 죽이랑. 형, 근데 또 그냥 죽 아니야? 참치죽이야. 그래, 참치는 고맙다. 아니, 요거 하나 맛있겠네요. 나 이거 요거 맛있어. 하나 맛있겠네. 아, 몸에 다 좋은데 왜? 고마워. 저 일단은 제 거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네요. 야, 이게 그렇게. 약간 점수로 치면은 한 65점? 아, 65점? 그래, 점수제 좋다. 오케이. 65점? 65점? 65점. 난 진짜 잘 샀다. 자, 일단 캔소리가 들리는 게 예상이 좀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. 당연하지. 나 진짜 신경 많이 썼어. 네. 왜? 나 진짜 신경 많이 썼어. 와, 너 배고팠잖아, 솔직히. 나 배고팠고 살짝 지금 메뉴 봤는데 센스 장난 아니야. 들기름 메밀 막국수. 와. 왜냐면 메밀이 살이 안 쪄. 칼로리도 낮고. 정답. 칼로리 몇이에요? 칼로리 되게 이게 칼로리가 낮아요. 메밀이 네. 총 365 칼로리밖에 안 해. 원래 기본 5,600 하거든. 이 정도 양인데 365 칼로리면 엄청 낮은 거고 맞아. 심지어 저는 들기름 막국수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와, 이거에 대해서 완전 와. 왜? 내가 너 마음에 들 거라 그랬지. 와, 닭가슴살, 고단백 닭가슴살까지. 그러니까 얘가 운동도 하고. 역시. 그리고 닭가슴살. 역시 형이네. 좋아하니까. 그래서 아니, 근데 맛있게 또 먹어야 되니까. 아니, 내가 좀 앞에서 형 편의점 들어갔을 때 한 멘트에 대해서 좀. 후회가 된다. 에이, 뭐 얼마나 뭐라고 의심을 했길래. 난 사실 좀 의심했거든. 걱정했지? 걱정했고 좀 의심했고 형 되게 나 놀리느라고 이상한 거 사올 것이다 했는데 뭐 고양이 사료 앞에서 망설이긴 했어. 또! 와! 이거는 센스. 이거는 나도 센스. 인정한다. 제로콜라. 저는 하루에도 제로콜라를 한 3캔씩 먹기 때문에. 지금도? 지금도. 근데 이렇게 한 끼 먹으면 부담도 안 되고 맛도 있고. 정확합니다. 그치? 제가 원하는 한 끼 식사의 양과 탄단지를 고려한 딱 메뉴라고 생각합니다. 잘 사네요. 우리 멤버 형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. 자, 제이크 공개 갑시다. 보자. 자, 인준이 형이 나를. 야, 이거 무슨. 야, 이거 저 유부 초밥입니다, 여러분. 탄수화물? 정확하게 탄수화물을 또 지환이가 또 먹어야 되니까. 아이고야. 근데 확실히 지환이가 단백질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네. 탄수화물 좀 먹을 필요가 있어. 그리고 잘 봐주세요. 네. 크랩 가득, 게살 가득. 야, 크랩 먹을 기회가 잘 없는데. 그리고 또 게살은 단백질인 거 아시죠? 그러니까요. 야, 얘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? 와, 얘. 진짜로 편의점에 참 뭐가 많다. 자. 미트볼 파스타입니다, 여러분. 미트볼 파스타. 와, 탄단지를 다섯 건 왔네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파스타 칼로리 되게 낮은 거 아시죠? 어, 낮다고 이게? 네, 파스타 칼로리 낮아요. 그래요? 네, 파스타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. 그래요? 그렇대요. 그리고 미트볼은 또 단백질을 섭취 700칼로리인데. 우와! 700칼로리인데. 야, 이거 두 배야. 두 배야. 잘못 생각했습니다. 잠깐만, 얘는 몇이야? 잘못 생각한 거 같습니다, 제가. 나트륨만 1000이 넘어요. 네, 나트륨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나거든요. 아니, 네. 일단은 오늘 하루만큼은 하루만큼은 맛있게 그래, 먹어라. 먹자. 그래. 하는 의미에서 그래. 준비를 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아, 우리 그 얘기를 안 했잖아. 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 99점 드릴게요. 99점? 99점. 대박이다. 이 1점은 편의점이라는 거. 어. 편의점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. 어, 일단은 9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칼로리가 너무
생각보다 저의 마음을 좀 지배해요.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87점. 오! 네. 자, 그러면 잠깐 뭐야? 나는 99점 줬고 87점. 87점. 형은 뭐야? 65점. 야, 양갱이가 뭐냐? 형, 양갱이. 양갱이.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해. 난 좋아해. 너가 사줘서 먹어보는 거지. 자. 양갱 맛있어. 형 처음 먹어보는 거야? 아니, 먹어도 맛있네. 어, 맛있다니까! 내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. 죽도 맛있어요. 야, 이거 이렇게 맛있었구나. 아니, 근데 뭐 나름 제이스럽게 고민을 네. 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. 나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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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준비해서 데워서 먹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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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갱이가 맛있는 거였네. 맛있다니까. 칼로리도 별로 없어, 이거. 아, 이거 달아서 많을 걸? 칼로리는 괜찮은데. 야, 너 양갱이 좋아해? 야, 이거 155칼로리밖에 안 해. 155칼로리밖에 안 해. 아니, 뭐 칼로리는 야, 나 양갱이 좋아해. 나트만 1000이 넘어. 맛있다, 이거. 근데 나이 들었나? 입맛이 아니야, 맛있다니까. 야, 이거 떠먹어. 야, 근데 나 입맛이 계속 바뀌어. 콩 이런 거 안 먹었는데. 콩 없어서 못 먹어. 팥. 그래? 그지? 아, 팥죽 사올 걸 그랬다. 저희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 다 이제 조리를 했어요. 데우고 뜨거운 물 붓고. 죄송합니다.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배고파서 양갱 다 먹어버렸어요. 아, 잘했어요. 엄청 맛있네요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당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좋다. 나도 양갱이를 내가 이렇게 맛있어 할 줄 몰랐네. 제 데코레이션 어때요? 완벽한 거 같아. 되게 잘 어울린다. 들기름 막국수에 여러분 닭가슴살을 통으로 올렸습니다. 어, 오뎅 같아. 오뎅 같아. 네, 단백질이랑 해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이걸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건 뭐야? 와사비? 어? 얘 어? 여기에 같이 있었던 거 같은데? 맛있겠다. 예. 어? 잠깐만, 이거 누가 쓰레기 넣었나? 미안. 내가 양갱 깐 거 그거 같아. 네. 한 입씩 맛을 봅시다, 우리. 먹어봅시다. 아, 우리 죽부터 한번 맛을 보시죠. 아, 나 죽은. 죽였다, 진짜. 죽였네. 벌써? 죽 맛있을 것 같아. 야! 뜨거워, 조심해. 하나도 안 데워졌어. 아이씨. 야! 야! 했는데? 야! 왜 그래? 아, 근데 이미 이거 다시 저거야. 왜? 이거 섞으면 되지. 내가 야. 섞어줄게. 아니, 다시 데워줄게요. 아니, 근데.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. 괜찮아. 와, 원래 죽 뜨거워야 돼요. 그래? 어, 조금만 기다려. 나 이제 더 맛있는 거. 많이 작았어? 많이 작아. 근데 맛은 있다. 참치 나왔어. 아, 이게 비주얼이 좋네, 확실히. 내가 사온 게. 한번 맛 평가를. 들기름 막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면치기 달인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. 아시죠? 네. 그럴 때 길게 뽑습니다. 네. 갑니다. 오오오오. 와. 어때요? 맛있어? 굿. 적절히 배어 있는 간. 들기름의 향. 그리고 여기다가 어, 잘 먹는다. 갈릭 맛 있다. 갈릭 맛 많이 나요. 많이 납니다. 합격. 자, 미트볼 파스타. 잠깐만요. 오, 땡큐. 바쁘네 우리 지원이. 자, 그럼 이거 먼저 먹어보자. 그래. 지원아, 나 핫도그 먹어볼게. 어, 야, 먹어봐. 아, 난 이게 진짜 맛있다. 어, 맛있어. 이 비주얼은 진짜 좋다, 근데. 맛있다니까. 야, 너무 맛있다. 오, 이렇게 맵지? 먹어봤어? 아니, 아직 안 먹었어. 먹어봤어. 어때? 괜찮았어. 맛있어? 맛있어. 근데 면치기는 너가 진짜 잘한다. 아, 이 면치기가 이게 안 되네, 애들이. 길게 뽑아요. 뽑아요. 뽑은 다음에 아, 알겠다. 약간 청소기 같다. 다음 해볼게요. 청소기? 자. 오, 좋아, 좋아. 좋아. 핫도그 튀기, 핫도그 튀기. 준다. 형, 나는 그걸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. 아, 네. 웃기다. 아, 핫도그 튀기. 핫튀기. 아, 근데 괜찮지? 진짜 맛있어 보여. 진짜 괜찮지? 죽여. 너무 그러니까. 우리가 만찬을 즐겨보도록 합시다, 그러면. 야, 근데. 야, 싫어하다. 양 죽인다. 진짜 맛있어. 대박이야. 야, 이게 형 입이 들어가요? 먹어. 와, 조합이 진짜 좋다. 아, 나 오랜만에 먹는 탄수화물이랑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괜찮죠? 야, 죽도 먹어봐. 형 먼저 먹어봐. 형 많이 먹어. 형 먹으라고 사왔는데. 그럼 내가 먹어볼게. 응. 씻기 전에 먹어. 찍었어? 그냥 죽맛이지 뭐. 맛있다. 먹어봐. 건강하자. 여러분, 오늘은
저희가 편의점에서 멤버에게 음식 사주기 뭐 편의점 털기를 해봤는데 다음 콘텐츠는 네 아무래도 기왕에 먹는 주제로 갔으니까 정말로 더 맛있는 음식을 사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콘텐츠는 맛있게 만찬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람준환 바이. 오케이 오케이 좋다. 자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잠깐만 아니야. 보여줄게. 자 간다.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람준환 바이. 이렇게 하는 거야. 알겠어? 알겠어? 한 번 더 기회 준다. 어디 편집 좀 잡고 있었어? 나 이제 끝났어. 했어. 뭘? 안 할 거야? 안 할 거야. 이미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아 끝난 거야? 알았어. 잘했어.